예, 여기 보시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세훈 후보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사전투표 하루 전날 부산으로 가서 박형준 시장,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이번 선거 승리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권 교체의 고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백번 천번 외치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쓰게 될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부산 사람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토종 부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이도하 변호사님. 안철수 대표 꽤 적극적이어서 부산까지 간다는 게이 선거에도 글쎄요, 야당 입장에서는 좀 호재, 영향력이 좀 있을 거라고 예, 보세요. 이제 화학적 결합이 잘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단독 지원 유세도, 단독 유세도 나서기도 하고, 왜냐면 오세훈 후보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유세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독 유세도 할 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간다 이러니까 이제 화학적 결합이 확실히 이루어졌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대표적인 부산의 출향 인사죠. 근데 출향 인사들이 사실은 부산에 내려가서 출마하겠다 이럴 때는 검증이 치열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도와주러 가겠다 이러면 지역에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주 유명한 출향 인사기 때문에 의사일 뿐만 아니라 뭐 백신을 개발해서 이 부산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더 서울에서보다 이제 고향 사람이 서울에 가서 저렇게 활약을 많이 했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출향 인사가, 대표적인 출향 인사가 가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지역 사람들이 더욱더 좀 호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향이라고 하는 건 고향을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태어나서 조상고등학교를 초중고를 나왔잖아요. 다녔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뭐 계속 그 부친이 무슨 무슨 땡땡 의원을 한 49년째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자랑을 계속 하시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출향 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꽤될 겁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또 우군을 한명 얻은 셈인데,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박형준 후보의 가족 문제를 두고 맹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CT 업체의 가족들이 위안에 지금 살고 계신데, 여러 가지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석연찮은 모습들이 많이 있고, 저도 연락되게 안 됩니다. 이영복 씨가 차명으로 분양권을 확보한, 또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매입을 해서 확보한 그런 물건들을 특권층들에게 특혜로 나누어 줬다.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는 부산 경제가 아니라 가족 경제 살리기만 누리는 탐욕의 질주인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빠도 5억이 나오는 썩은 양파처럼 박형준 후보는 부산 발전의 짐만 될 것입니다. 조상화 부대변인, 박형준 후보의 가족 문제를 지적하는 여당의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가족 문제가 불법 여부를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일단은 가족 논란이 불법 여부에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될 수 있다. 이게 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아내와 딸이 보유했다는 그 17층, 18층 로열층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동시에 그렇게 거의 같은 날, 뭐지, 박형준 후보 쪽으로 동시에 이렇게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또그 아내와 그 아들 사이에 그 운영하고 있는 화랑이 저 28억 원어치의 그 공공 미술품을 독점 납품했다는 의혹까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 박형준 후보 가족이 LCT 시행사, 그러니까 이영복 회장이죠. LCT 시행사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을 때 부산 시민들은 아무래도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보낼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부산 보궐선거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댓글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에 이어 박형준 후보 지원 뉴스에 진심은 통합니다. 철수형 응원합니다. 예. 측량 때 있었냐가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딱 몰랐다는 말은 거짓이잖아요. 오세훈 후보를 지적하신 댓글도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서울에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은 전세 주고 다른 집 전세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또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주자지 1위, 검찰공화국 제대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비판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경제가 무슨 윤석열 전 총장의 약점이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데 성장률 15% 넘었다. 오늘 댓글 5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